얘를 짜르륵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. 이렇게 오오오 오, 좋았어.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게 여름 차박을 할 때 꼭 필요한 모기장. 그리고 좌식도 된다. 오 좌식도 돼요 여러분. 그러면은 여기는 모기 걱정 없이 네, 차박을 할 수 있는 거죠. 야 이거 대박인데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따식입니다. 자 오늘의 영상은 여름 차박의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는 모기장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 제품을 제가 네이버 쇼핑에서 13,920원에 구매를 했고 택배비는 3,000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바로 이 제품을 언박싱 하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포장을 열었을 때는 이렇게 생겼고 쓰레기는 집에 가서 잘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 튼튼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사자마자 바로 뜯어지긴 했네요. 여기가 바로 뜯어지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는 조금 힘든 네, 그런 모기장이고 이 커버를 벗기면은 본품이 나오는데 본품도 이렇게 봉다리 안에 잘 포장이 돼서 이렇게 오고 얘가 이제 본품입니다. 예, 이렇게 열고 뭐야 이렇게 열고 이게 단가? 아 이건 것 같아요. 네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얘를 바로 이렇게 피면은 모기장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이번에는 얘를 차박 갔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차박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혼자 차박 갔을 때 1인 차박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. 1인 차박 모드로 변신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. 먼저 이 조수석에 1열만 최대한 앞으로 당겨주세요. 자 이렇게 조수석만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2열에 조수석 뒷자리만 또 앞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이 공간에서 혼자서 차박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초간단합니다. 그럼 다시 트렁크로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다시 트렁크로 왔고 매트 밑에 것만 이쪽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. 자 이러면은 운전석은 건드리지 않고도 조수석과 그 뒷자리만 당겨서 이렇게 차박이 가능한 사이즈가 나오고 이번에는 차박을 갔다 생각하고 이 위에 매트를 한번 깔아서 차박 갔을 때 모기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이 여름 차박을 할 때 사용하는 다축 매트고 이 제품을 트렁크에 한번 깔아볼게요. 자 이렇게 매트를 깔았고 여기 공간만 해도 190cm가 넘어가니까 혼자서 자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고 이번에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차 안으로 들어왔고 그냥 혼자서 차박을 갔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혼자서 여기서 잔 다음에 바로 운전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나와서 혼자서 차박을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모드를 적극 추천드립니다. 이 모드에 관련해서는 이쪽 영상 보시면은 카니발 1인 차박 모드 영상이 있으니까요.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 제품을 이렇게 일단 펴주시고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될까? 오 이거다.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맞아? 이것도 아닌데? 아 왜 잘 못하겠지? 왜 안 되냐고. 일단 밖에서 한번 펼쳐봐야겠다. 씨. 이게 뭐야? 이게 원래 쪼르륵 하면 되던데. 그렇지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돈을 좀 버리긴 한 것 같습니다. 배송비 포함해서 15,000원이 넘는데 여기가 벌써 이렇게 찢어졌어요. 이거 사용 못하겠는데? 여러분 이게 싸구려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는 실패입니다 거의. 아 벌써 이렇게 찢어지면 어떡해 이게. 오케이 그렇지 이 모양이 나와야지. 여러분 성공 완성입니다. 이렇게 돼야지.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접을 때는 이렇게 접고 그렇지 필 때는 여기를 딱 펴가지고 딱 이렇게 피고 이게 맞는데 지금 여기가 아작났습니다. 아니 이게 사자마자 이렇게 뜯어지면 어떡해 하라고. 일단은 좀 승질이 나는데 그래도 차박을 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근데 이 사이즈가 혼자서 차박을 했을 때 이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운전석도 다 앞으로 몰도록 하겠습니다. 운전석도 다 몰아가지고 이제 얘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한번 설치해 볼게요. 얘를 좀 가운데다 놔야겠다. 가운데다 놓고 이제 그 광고에서 많이 보면 얘를 짜르륵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. 이렇게 오오오 오, 좋았어. 좋은 거 맞아?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게 여름 차박을 할 때 꼭 필요한 모기장. 그리고 좌식도 된다. 오 좌식도 돼요 여러분. 그러면은 여기는 모기 걱정 없이 네, 차박을 할 수 있는 거죠. 야 이거 대박인데? 솔직히 일단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. 설치하기도 쉽고 차박 갔을 때 이렇게 있으면은 모기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. 근데 이 제품의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요. 그냥 이것만 놓고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오 그렇지 철수할 때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철수할 수가 있고 접고 접고 부피도 굉장히 작잖아요. 일단은 저는 15,000원을 버렸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살 때 조금 제대로만 사면은 차박 가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차박 가서는 얘를 착 들면은 자동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설치는 아주 간단하다. 이렇게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좀 잘 펼쳐져 봐. 그러면은 이제 방충망 안에서 자는 거니까 모기도 안 들어오고 너무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이거 이렇게만 보면 이거 대박 아닌가? 그리고 잠 자고 일어나서는 이것만 이제 걷으면은
바로 철수. 그 다음에 여기 접고 여기 접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지. 저 케이스 안에다가. 여러분 좀 어떤 것 같아요? 저는 한번 사봤잖아요. 또 살려 하면은 일단 제가 샀던 곳에서는 안 살 것 같아요. 제가 샀던 곳에서는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요. 아, 싼 거를 사서 그런가? 15,000원이면 싼가요? 다 그 정도 가격 하던데. 그냥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은 싼 게 비지떡이다. 과거로 돌아가면 무조건 안 삽니다. 아니 뭐 아이디어가 좋으면 뭐해. 이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 한번 쓰면은 그냥 바로 버려야 되겠는데. 두 명은 솔직히 좀 좁을 것 같아. 이게 스몰 사이즈예요. 이거보다 한 치수 더 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차에 안 들어가 가지고 작은 사이즈로 샀고, 작은 사이즈를 샀을 때 일단 카니발 기준으로는 폭이 요 정도 나옵니다. 그래 가지고 두 명 자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혼자 차박을 했을 때 혼자 치고 자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일반 소형 SUV나 이런 차들한테는 이 높이가 안 돼가지고 조금 사용하기 힘들 것 같고, 카니발이나 뭐 스타렉스 이런 차들만 겨우 설치를 할 것 같은데, 일단 뭐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으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이거 진짜 조금 퀄리티만 좋게 잘 만들어 놨으면은 극찬을 해줬을, 네, 그런 아이템이긴 합니다. 차에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쓸 수 있고. 그리고 일어날 때는 여기서 이제 들어가지고 뒤로 딱 넘겨버리고. 15,000원 주고 샀는데 한 5,000원 값어치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이 원터치 모기장을 리뷰해 봤는데, 일단은 제가 이 제품을 잘못 산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불량이 온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제품들도 다 이렇게 퀄리티가 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 제가 산 거는 불량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저는 구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잘 알아보시고 괜찮은 퀄리티 좋은 모기장 구매하시면은 차박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, 저희 채널에 오시면은 차박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. 많이 보러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, 오늘 하루도 흥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.